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기아와 터비스, 유한양행과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실적 이후에도 내년에도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 쪽에서의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약간은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판매가 부진하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팔고 있는 SUV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익 상승 효과 또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차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신차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시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매분기 호실적을 발표하지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이후에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부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기아의 연말 배당 수익률은 6% 이상, 6.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올해의 6.6%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비스라는 업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업단 특히 카지노 게이밍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이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그 공장 가동률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풀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카지노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들면서 2024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커트점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그 매출액이 4,649억 원,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0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카지노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성장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에는 전장형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조금씩 본격화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익 성장 궤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올해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동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HBM 같은 경우 올해 4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 말
있어도 내년 1분기에는 납품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말과 내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